지친다. 사랑하고 싶어서 내 맘이 미친다. 이것 봐, 날 한번 쳐다봐. 핑클 노래처럼 날 바라봐줘. 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네 맘 모르겠어. <웃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신성한 내 직장에서 취업 비리질이야? 취업 비리질이 취업 비리가 아니라 귀향 온 거거든? 취업 귀향이든 취업 비리든 너 님은 말이 참 짧고도 간결하시네요. 어디서 때렸어 너 그냥 확 그냥 아이씨. 예 알겠습니다 부스. 뭐래? 나 빨리 돌려보내래? 아니, 6개월 이상 데리고 있어야지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6개월 이상 데리고 있으래. 뭐 6개월? 아이씨, 이렇게 드는 여자들이랑 어떻게 6개월이나 같이 있어. 이런 애송이 철부지랑 6개월 있으면 안 걸려, 나. 아, 자, 진정하고 이렇게 정리하자. 우린 서로 다르지만 서로 굉장히 싫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너는 이제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고 너는 심부름이나 해. 알았어?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아니 투명 인간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 나는 얘 신경도 안 쓸 거니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든 안 하든 언니가 알아서 해. 취업 비리로 막 신고해버릴까 보다. 이씨. 뭐? 신고? 야 지금 당장 해. 나도 니네들이랑 같이 있느니 차라리 깜빡이 났지. 신고해 지금. 뭐? 야? 이게 어디서 혀 짧은 게 와가지고 너 진짜 어디 한번 비벼볼래? 아! 무식하게 힘만 써가지고 진짜 너? 일로 와. 야 일로 와. 너 죽어볼래? 죽어볼래? 진짜 놔봐 꼬마겠죠? 나 죽어 불러와. 나 죽여봐 진짜. 야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디? 소주나 한잔 하면서 교통 정리할게. 메이크업이란 말이야 가면 같은 거야. 메이크업이란 가면 안으로 이렇게 쏙 숨어들면 나란 존재는 사라지는 거지. 이 여자는 메이크업의 본질을 몰라요. 자고로 메이크업이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돋보기 같은 거라고 바비 브라운 여사가 말씀하셨지. 프레스 파워풀. 본인만의 그 아름다운 자신감.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언니, 나 피부 미용학과 나온 여사거든? 언니트. 야, 그러지 말고 한 잔 봐줘. 아이고, 한님이 보말래요. 오구 오빠 꽃이 어떠요? 일단 한번 할까요? 짠! 아 오구 우연히 애기도 많고 착하고 그랬대요. 근데 왜 언니 내가 머리 잡아서 많이 아팠지? 나도 잘래.
돋보기? 그래. 네 가면 내가 벗겨줄게. 돋보기인지 가면인지 그때 가서 확인해봐.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거 그냥 전단지거든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한데요.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아니 무슨 아침부터 찌라시를 돌리래. 아 진짜. 아니 그리고 받기 싫어 받지 말지. 왜 던져?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는데 진짜. 삼촌, 지금 내가 찌라시나 돌리자고 여기 온 줄 알아? 뭐? 찌라시? 아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어? 아, 지금 찌라시를 돌리래잖아. 아니, 어제 그 정모담을 잡았는데 야반도주를 했대. 그 정명희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정명희? 아! 삼촌 지금 웃어? 지금 하나뿐인 조카를 그런 독재 사무실에 처박아놓고 지금 웃음이 나와? 진짜 기분 나빠. 어. 뭐? 알았어. 널 보면 내 맘이 지친다. 사랑하고 싶어서 내 맘이 미친다. 날 한번 쳐다봐. 핑클 노래처럼 날 바라봐줘. 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네 맘 모르겠어.